승객 132명을 태운 중국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로 중국이 떠들썩합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엔진은 이날 오후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 우저우 텅현에 있는 산에 추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여객기가 추락 직전 8.8km를 급강한 것에 대해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여객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하게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군 비행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선 조용히 감추고 있습니다. 뒤에선 이 비행기를 찾으려고 추락한 해상 지역에 군사훈련을 이유로 운항 금지까지 발표하며 수선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Y-8 대잠 초계기가 1일 남중국해에 추락해 조종사 7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것도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의 정식 발표가 아닌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잠 초계기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 시위를 할 때 사용하는 주요 기종인데요. 이 사고에 이어 곧바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보고서가 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청은 산야, 하이난과 베트남 후에 사이의 해상 지역에 지난달 25일 군사훈련을 이유로 항해금지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군사훈련을 한다고 다시 항해금지를 발령했습니다. 4일 발령된 군사훈련은 1일 추락한 Y-8 대잠 초계기의 사고 수습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남중국해 군사 동향을 관찰한 베트남의 한 기자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이 베트남 해역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이 군용기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자는 Y-8 대잠 초계기가 산야 남서부에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폭로했는데요. 특히 지난 9일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Y-8 대잠 초계기가 추락한 지역에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군 함정들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8 대잠 초계기는 중국의 주요 군용기 중 하나로 대만을 향한 무력 도발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31일 하루에만 중국군 Y-8 대잠 초계기 1대, J-16 전투기 6대, KJ-500 조기 경보기 1대 등 8대의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중국 전투기를 포함해 총 10대의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국경절 기간 하루에만 최대 56대, 사흘간 총 149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대만 방공체계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세계 정세가 어수선한 이 시국에 중국 대잠 초계기 추락 사건은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